간밤 뉴욕 증시에서 놓았던 뜨거운 이슈와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기대가 되는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미국 증시 계속해서 증시로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8주 연속 랠리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엄청난 돈이 지금 미국 증시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달러 기준을 보면은요, 우리나라 주시장의 시가총액이 한 1,700억 달러, 1,800억 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12월 18일 바로 엊그저께 월요일이 되겠는데요. 미국에요, 우리 흔히 얘기해서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라고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 스파이예요. 하루에요. 순유입이 208억 달러가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단일 종목 ETF에 하루에 들어온 돈이 208억 달러. 우리나라 시가총액으로 보면 8분의 1 정도 되는 돈이 하루에 단일 종목 ETF로 들어올 정도로 엄청난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요. 이것은 2017년 이후 최고가 되겠습니다. 7년 만에 새로운 기록이었고요. 특히 지난 수요일은요, 미국 주식형 펀드 및 ETF로 합으로요, 하루에 또 240억 달러가 순입되면서 또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지금 주식으로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역시 그동안에 고금리에서 돈이 빠져나가 있던 돈이 멈칫멈칫하다가 이제 다시 돈이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도 2009년 이후 지난주에 주간 최대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도 돈이 여유가 생겨 돈을 버니까 기업들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소위 주주 친화 정책의 진심인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도 자기 주식을 사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주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MMF죠. 우리나라도 MMF 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MMF에서는 100% 단기 자금인데 이쪽에서는 자금이 순유출 중입니다. 한때 단기 자금이 4, 5%를 넘게 돈을 줬던 것들인데 이제 그렇게 못 주게 되니까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온 거죠.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금리 하락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연말 연기금 납입에 대한 펀드를 납입하려는 마무리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소위 포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배경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수급적 요인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미국 경기의 호조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엊그저께도 한번 보여드렸던 같은 그림인데요. 2023년에요. 우리나라 GDP, 대한민국의 GDP 전망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기만 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GDP는 전혀 다릅니다. 2023년의 GDP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전망치, 즉 컨센서스가 상향된 것이 최근까지 흐름이 되겠고요. 애틀랜타 연방은행 GDP에서 하는 GDP 나우에서 보이는 2023년 4분기 GDP 추정치 역시 지난주에 다시 한번 2.6%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제 환경이 좋다 보니까 미국의 주가가 좋다라는 것을 좀 믿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2024년에 기업이익의 증가세도 뚜렷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부담스러운 건 있습니다. RSI가 80이 육박하는 S&P 500의 지수 차원이 있겠고요. RSI가 70이 넘는 주식이 거의 50%가 넘습니다. 거의 사상 최대 기록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서 19.3배까지 PR이 올라갔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수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 증권 거래소의 통계를 봤는데요. 아쉬운 점은 한국의 서학개미 분들의 투자자, 물론 머니투데이 방송을 보시는 저희 시청자분들은 저희가 꾸준하게 좋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둘러서 파신 분보다는 꾸준하게 적립수리 하는 분이 많다고 믿고 싶은데요.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됐던 것을 10월 중순 이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10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던 11월 초 이후부터 주가 아주 강한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그 시점 이후로 적극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은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해외 주식의 토탈인데요. 연간으로 봐도 순매도입니다. 10년 만에 처음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난주까지 순매수가 매수가 1360, 매도가 1370이라서 10억 정도의 순매도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2020년에는 무려 200억 가까이, 작년에도 118억의 순매수를 보였던 것에 비해서는 완전히 지금 주가에서 미국 주식을 줄인 것은 그만큼 미국 주식을 줄여서 뭐 딴 걸 하는 거죠. 어떤 걸지 모르겠지만요. 다만 이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좋다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의 장기 분산 투자가 중요하고요. 특히 적금 들듯이 모아가는 자세,
그 이상 이하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어제 제가 월가의 투자 전략 전망 중에 가장 높은 것은 오펜하이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이 얘기했던 건 다시 한번 정리드립니다. 시장은 직선으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항상 좌절을 겪을 가능성이 있지만 인내심과 끈기가 있는 사람들은 중장기적으로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반대로 인내심과 끈기가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손해가 볼 가능성은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점 좀 늘 말씀드리지만 여유를 갖고 장기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한 미국 주식 지금까지는 계속 맞아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의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펜하이머의 내년 탑픽 오브 탑픽으로 꼽혔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AI 기대감이겠죠? 네, 바로 말씀드렸던 오펜하이머가 내년에 주식시장을 가장 좋게 보는 S&P 500의 목표치를 5,200으로 원래가 아이비드 중에서는 제일 높게 보고 있는데요. 그럼 궁금하죠? 그럼 그들이 말해도 최고의 탑픽은 뭐냐 하는 것인데 압도적으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뽑고 있습니다. 2024년 최고의 대형주는 거대 기업 기술 기업의 독특한 AI 포지션을 갖고 있다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선정했는데요. 현재가 대비 한 10% 정도 상승한 목표 주가 410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기는 물론이고요. 장기 전망 모두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펜하이머가 종목을 선택할 때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요. 새로운 수익 잠재력으로 꾸준히 갖고 가는 자산을 갖춘 기업이랍니다. 단기적인 성장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바로 그런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라든가 AI 서비스가 완벽하게 적합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전 세계 기업의 클라우드 및 AI 투자 확대는 엊그저께 보여드렸던 파이퍼 샌더스의 조사에서도 확인됐던 건데요. 이런 것들은 주당 이익의 추이라든가 전망을 보수라도 통계적으로도 전망치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매출 추이와 전망도 마찬가지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가의 목표 주가까지 확인해드리겠는데요. 평균은 413달러로요. 11.2% 상승력이 있고요. 투자 의견의 평균이 강량 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오펜하이머가 가장 또 강력한 탑픽 오브 탑픽으로 찍었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요. 어펌홀딩스의 부활 참가입니다. 올해 하반기 최고의 주식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또 월마트와 손을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월마트랑 손을 잡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잡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결제할 때 최후에 이제 BNPL을 쓰는 거죠. 우리를 보면 할부를 쓰는 건데 이제는 체크아웃, 키오스크. 우리나라도 요즘 웬만한 오프라인 그 매장에 가면 셀프 계산대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키오스크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BNPL을 바로 거기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월마트와의 파트너십이 강화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북미에만 4,500여 개의 매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확실하게 더 서비스에 접근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블랙프라이데이 때 3일 연속, 4일 연속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BNPL의 급증을 예상했었고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특히 사이버 먼데이, 블랙 먼데이 다음 월요일 날은 무려 42%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고요. 11월 이후 연말 쇼핑 시즌 전체 사용은 지금까지 17%가 늘어났는데요. 여기에는 역시 젊은 CEO 중에 한 명인 어펌 CEO인 맥스 레브친의 확고한 신념과 경영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사실 여름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금리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어펌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어펌은 아직까지 이제 적자 기업이고 이제 조금씩 흑자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이 회사는요. 흑자제하게. 근데 다들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이 맥스 레비치는 저희도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하도 어렵다고 하지만 자기는 자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아주 좋아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최근에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조달 비용도 감소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결국은 맥스 레비친의 소위 그 어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성장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볼 필요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주가가
급등했다는 겁니다. 금년에 410%, 오늘까지 하면 425% 정도 올랐는데 쉽게 해서 엔비디아보다 두 배 올라갑니다. 다만 적자 기업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내년 후년까지 좋아지면 좋아질 수도 있는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라는 거, 적자 기업이라는 건 변동성이 크다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모건 스탠리는 바로 어저께요. 어저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오히려 매도로 내렸고요. 목표 주가는 15달러에서 21달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오늘 주가가 50달러 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 대비 반토막이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적극적인 비중 늘리기보다는 여러분들 좀 성장세를 보시면서 스타디 통해서 조심조심해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는 분의 스타디 동조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도 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그렇게 신뢰도는 높지 않은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은요. 배당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배당을 재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금리가 하락하니까 메리트도 좀 살아나겠죠.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금년도로 배당주 인기가 급속히 하락했고요. 그것은 금리의 급등 때문에 배당 투자의 수익률이 관심이 저조했던 것인데요. 작년에 그 기억하시면 계시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투자자를 열광했던 배당 ETF가 SCHD가 있고요. 국내에서 자산운용사도 미러링한 ETF가 많이 나왔는데 인기가 급속히 하락해서 최근 들어서는 이것 때문에 돈 손해났다는 사람이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금리 하락 추세로요. 배당주의 투자가 다시 기지개를 키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팬데믹 전후에 배당을 중지했던 많은 기업들이 작년 말부터 그리고 금년 중반 이후에 배당을 재개하는 움직임이 있겠고요. 가장 최근에는 지난 11월 말에 디즈니가요. 이 디즈니는 반기 한번 주는데 주당 30센트의 반기 배당을 재개할 것을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배당을 재개한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한다고 무조건 얘기할 수 없지만 그만큼 순현금을 의미 회복된다는 의미에서 회사의 가치는 좋아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배론지에서 네 종목을 선정했는데 간단하게 종목만 소개하면요. 보잉이 대표적으로 지금 배당이 재개할 수 있다. 이것은 작년에 CEO가 이미 빠르면 2024년, 늦어도 2025년에 배당을 재개한다고 선언한 바가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연간 순현금 흐름이 작년부터 해서 조금씩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고 올해는 제법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항공사에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리고 크루즈 선사인 로얄 캐리비안과 카니발이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스타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주까지 확인해봤고요.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